드십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회장 성원숙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일정 다 물리시고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토요일이어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자유롭게 입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맨날 교복 입고 다니다가 오늘 따뜻한 이 잠바 입고 오니까 되게 좋네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뭐 첫 주는 이렇게 토요일 정치 특강으로 하는데 또 두 번째 주는 세 번째 주는 네 번째 주 매주 이렇게 정치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많이 못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그동안 못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까지 총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이 머리를 모아서 2024년 총선을 이기기 위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앉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봉도사님 오셔서 우리 당의 전국 교육연수 원장으로서 또 그동안 지난 우리 저 이명, 박근혜를 촛불로 내려앉히는데 이 큰 역할을 하셨던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또 이번 정권과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 힘을 아마 오늘 주실 것 같습니다. 교육 잘 함께 하시고 또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오시기 좀 불편하셨죠? 네. 그죠? 찾기가 너무 힘들죠? 부산시 당사가 이렇게 찾기 어려운 데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저희가 당사를 이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편안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참아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찍으시는 분은 유튜브를 하시나요? 예. 공개되는 거죠, 그러면? 예. 제일 무섭습니다. 보니까 노트북에도 외마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부산이 지금 국회의원이 18명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3명. 3명이죠? 득표는 몇 프로 한 줄 아세요 혹시? 전체가 2020년에 제가 컷오프 될 때 저를 왜 컷오프 시켰는지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44%. 그때 44%면요 8명 되고 맞습니다. 8명. 이상한 제도죠.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곡된 민심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지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아서 맨날 욕하죠. 그렇죠? 네. 맨날 욕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한 줄 욕 먹습니다. 욕 먹으니까 그들 중에 대통령 나온 걸 여러분들이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정치 모르는 사람들 정알못이라 그래요. 정치 알지 못한다. 정알못. 윤석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윤석열 욕하지 마세요. 이 제도를 고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 제도를 고치지 않아도 가만히 있었던 국민들, 그게 윤석열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 왜 우리가 욕을 합니까? 잘못 만든 건지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끝! 오늘 강의 끝! 다시 왔어요, 이제.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는 모든 주제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정치를 재미없다라고 하게 되면 정치를 관심 갖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예요.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은 미천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 플라톤. 네? 그 정치를 자꾸 욕을 하면 자꾸 관심을 안 갖고 양비론을 다 합니다. 민주당도 나쁜 놈, 국힘도 나쁜 놈 이렇게 욕하다고 관심을 안 가져요. 이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뇌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치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치 고관여층. 여러분들 국힘이나 민주당 양쪽 다 하면 정치 고관여층 한 30% 됩니다. 근데 결정은 누가 내리죠? 70%가 내립니다.
그 정치 저간층은 계속 욕을 해요. 근데 계속 욕을 하는데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상 진보와 보수는 항상 보수가 50% 많습니다. 왜요? 세상을 바꾸려고 귀찮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미 귀찮은 걸 싫어하는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소수예요. 비주류. 그러니까 정치를 욕하고 비판하고 싫어하다 보면 무조건 보수가 이깁니다. 자, 그럼 정치를 싫어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조중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 맨날 이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정치를 통해서 우리 뇌를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1984가 아니라 빅브라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조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 조작을 깨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레이지 윤석열 같은 인간, 이명박 같은 인간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투표하면요. 마르고 닳도록 보수가 집권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정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모든 이슈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결정이 되고 정치가 잘 되면 여러분들 삶이 무척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욕할 대상이 아니고 정치는 어렵다고 외면할 대상이 아니고 재밌고 즐겁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예? 라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나한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권위주의입니다. 그럼 뭐냐면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담을 쌓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릅니다. 권위주의는 필연코 부패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깨야 된다. 권위주의를 깨는 것은 정치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것을 골개미 유머라고 했습니다. 골개미 골자 아니 골, 뼈골자, 닭개자, 아름다운 미자.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가 전화해봤어. 왜 이렇게 썼습니까? 그때 이미 돌아가셨어. 공자님이십니다. 공자님께서 골개미. 골개미가 없으면 반드시 권위주의에 흐르고 권위주의는 반드시 부패한다. 그러니까 웃기는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부패한 정치입니다. 정치처럼 떠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가장 웃기는 정치인 정봉 중 가장 위대한 철학가이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양 철학이 막 왔다 갔다 하죠. 플라이 서바이벌. 아이디어가 너무 실거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대로 오셨어요. 지대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재명은 무사할 것인가. 마지막에 윤석열은 진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죠? 예.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예. 왜 안 해줄까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끌려갈까봐 얘기를 안 합니다. 무서워서. 이미 저는 세 번 갔다 왔어요. 근데 변호사들도 제가 저랑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감옥 들어가기 전까지만 변론을 하는데 전 감옥 안까지 들어서 다 보고 왔어요. 대한민국 모든 재수자들은 아쉬움이 있으면 정봉주에게 전합니다. 저는 변호사 위에 대변호사예요. 대변호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재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사법 리스크를 또 만든 말입니다. 예. 만든 말이에요. 예. 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뭔가 죄가 있다. 검찰이 만든. 그렇죠. 검찰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그 전화 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분도 바쁜 분이에요. 바쁜 일정 계속 오면 박수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그 전화 한 시간짜리 강의는 안 합니다. 두 시간이 기본인데 여러분들도 예? 세 시간. 세 시간은요. 다 듣고 와 박수 돌아오면서 저는 개쉐이. 쉐이는 욕 아닙니다 여러분. 쉬의 사투예요. 개쉐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 시간 정도 하고 질문도 받고 원래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상호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지 얘기는 좀 좋은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무엇이든 물어보사 하면 제가 1년 365일 답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슈 다 알아요. 그래서 봉도사입니다. 천공 스승 위에 봉도사. 자 이제 여러분들 몇 번 웃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열렸어요. 저하고 대화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펀지처럼 제가 하는 말씀 하나하나 다 스며들어요. 이렇게 웃음을 끌어내지 못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골개미가 없으면 아무런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유머 앞으로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치인들에게는 절대 펴주지 마세요. 권위주의적인 정치인이 많은 정당 쿠킹. 왜 그들이 폼 잡고 전 정상적인 정치인이면요. 제가 내일 그 60이 넘은 사람이에요. 60 넘은 정치인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난해 국민의힘 본 정치인으로 이런 캐시 민주당에서 활동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비주류 저항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누굴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걸 싫어해요. 윤석열을 반대한다 그러면 좋아해요. 당원 아닌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입당 안 하신 분들 한 분도 예, 두 분, 세 분 괜찮아요. 뭐 여기서 지금 입당 원서하라고 이렇게 그 서류 주지 않습니다. 뭐 여기 다단계예요. 살 곳으로 그냥 입당하라고. 입당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지금의 민주당이 위대한지 중요한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요. 일단 민주당은 이겁니다. 내가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왜 국힘을 지지하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판단은요. 뇌가 전두엽, 후두엽, 뭐 측두엽 여러 개가 있는데 전두엽에서 모든 판단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 구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뇌는 여러분 제가 카이스트에서 뇌 인지과학을 본 거 있잖아요. 뇌는요.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보는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후천적 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요. 후천적 교육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자라났던 환경. 근데 이걸 선천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우기 전부터 자라났던 환경이 있거든요. 부산에서 국힘 지지가 많이 나온 걸 욕하지 마세요. 그 환경 속에서 보수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을 찍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충격을 줘야 됩니다. 왜 국힘을 찍으면 안 되고 왜 대한민국의 극우 정당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후천적으로 교육을 시켜 오늘 같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두엽의 판단 구조가 진보 보수를 가르는데 한 50% 정도 영향이 있어요. 자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체성. 여러분들에게 우리 임의 위원장님에게 아까 우리 또 위원장님 소감 박영미 위원장 박영미 박영미 위원장님 윤준호 위원장님 윤준호 위원장님 국회의원 한번 했어요. 여기서 국회의원 해본 사람 두 명입니다. 저하고 윤준호 그리고 우리 그 시당 위원장님 구청장 진구청장 네네 맞습니다. 예, 제가 중간 중간에 말씀 계속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선거 때 선택해야 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결론은 이분들 누구에게 표 잘 찍을 것인가. 그 얘기 논의하러 온 거거든요. 자, 정체성은 이겁니다. 윤준호 위원장님,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그거 뭘 물어보는 거죠?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오늘 밥을 뭘 먹었는지, 집안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다양하게 물어보지만 결국 뭘 물어보죠? 너의 생각, 사상, 철학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상, 생각, 철학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내 모든 겁니다. 그러면 생각, 사상, 철학이 뭡니까? 저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게 사상이에요. 자, 민주당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정답, 그럼 이 민주당에 뭘 물어볼 때 여러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뇌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에서는 당령이라고 합니다. 당령. 민주당은 누구인가? 민주당을 왜 찍는가? 국힘을 왜 찍는가? 그럼 그 당에 당령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정당의 행동 지침 존재 이유입니다. 자, 조금 깝깝해질 것 같지만 단단합니다. 딱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민주당도 국힘도 정강을, 강령을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당의 후진성입니다. 후진적인 이유예요. 그게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20년 동안 그렇게 정치에 무지 몽매한 국민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국민들을 수뇌시키고 국민들의 뇌를 조작한 겁니다. 왜요? 가만 놔두면 5% 정도로 보수가 늘 이기기 때문에 늘 이기려고 국민을 뇌, 국민의 뇌를 20년 동안 조작을 했고, 전두환이 7년 했고, 노태우가 5년에서 32년 동안 여러분들의 뇌는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이기는데, 그런 나라에서 2016년 촛불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척 비판적이고 무척 뇌가 좋고 무척 지능지수가 높고, 그러니까 K컬처 BTS가 나오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BTS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예의 바른 국가 질서 정연하잖아요. 이 질서 정연한 게 그냥 나온 것 같습니까? 유교의 뿌리입니다. 예의 범절이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게 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면 프랑스 같은 데 가봐요. 대고 다 해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비판적인 정신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문학적 뿌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 유교는 중국에서 시작했지만요, 유교의 뿌리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한중인 중에 어디죠? 한국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나라가, 이때부터 헷갈려. 먼산 쳐다봐. 중국일까, 일본일까? 어디죠? 일본입니다. 마지막이 중국이에요.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 그 다음에 그 모택동 문화혁명 때 싹이 없어졌죠. 네, 뿌리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문화가 천박한 겁니다. 유교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역사는 좌파로 가든 공산주의 가든 역사는 남겨뒀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혁명도 역사를 문화를 말살시키면 안 됩니다. K컬처가 오고 전 세계, 그 다음에 K무비 이런 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주 깊은 인문학적 뿌리를 갖고 있다. 그 위대한 민족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위대한 민족에게 정상적으로 정치를 가르쳤으면요, 강령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가르쳤잖아요. 강령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무조건 지역적 기반입니다. 영남은 국힘, 호남은 민주당. 민주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남, 전라도당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죠. 왜? 영남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남 인구는요, 여러분들 영남을 100이라고 보잖아요. 100. 인구를 100으로 봅시다. TK, PK. 영남을 100으로 보면 제주, 호남, 충청, 강원, 수도권을 빼고 나머지 세 지역을, 나머지 지역을 다 합해요. 그게 90이 안 됩니다. 그럼 영남과 나머지 지역을 대립시키면 무조건 선거에서는 이겨요. 이렇게 40년 동안을 조작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작된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영남당, 우리가 남이다, 영도 앞바서 마주 죽자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강남이 왜 국힘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잘 사는 사람 국힘이다? 이것도 조작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왜 국힘을 찍습니까? 무슨 이유로? 지금 강북 지역에 가면요, 중상층 사회는 민주당이 다 이깁니다. 근데 강남은 왜 국힘이 이기죠? 그렇죠. 영남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거 모르셨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강남 너무 우글우글합니다. 모르셨죠. 그래갖고 강남에 가면 백화점 가면 젊은이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 얼마고? 얼마고? 뜨거! 그래서 강남이 잘 살기 때문에, 이것도 조작입니다. 잘 살면 국힘을 찍는다?
그럼 20대, 30대 때 본다는 국힘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 같은 간지 진보가 나온 겁니다. 저런 정봉주 같은 명품족도 민주당에 있었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제가 찾아왔는데. 강남에는 영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 사람들 조작된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도 35%가 있습니다. 그게 호남 사람들 플러스 민주당 호남 사람 플러스 운동권 정당입니다. 그게 우리 민주당의 역사 뿌리가 더 민주적인 거죠. 운동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80년 광주항쟁 학살을 막으려고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87년 시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 여기에 중간에 쫙 국뽕에 한번 바람이 불죠. 2002년 태극기 그때는 태극기가요 진보였었어요. 월드컵 태극기 이런 뿌리를 쭉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강남 35%는 호남 사람들 강남 35%까지 안 돼요. 40% 요즘 민주당 나오거든요. 그거는 운동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역 정당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열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박정희는 전두환은 영남, 김대중은 호남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면 지금의 민주당은 구성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무조건 아버지가 호남 사람이면 자기도 그 민주당 입당하고 영남이면 국힘 입당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걸 소극적 당원이라고 해요. 민주당의 질적 변화가 생겼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령과 철학을 중시합니다. 민주당은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래 요즘 입당하는 민주당 당원들은 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전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전에 교육한다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눈이 지금 초롱초롱하잖아요. 이 토요일 오전에 어제 한 잔씩도 거쳐서 근데도 안 졸잖아요. 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민주당을 지지한가라고 하는 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본인이. 그게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은요. 교육연수원장 대충 시켜놓으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정봉주가 된 겁니다. 어떠냐면 소극적 당원에서 적극적 이제는 당을 선택하면서 들어옵니다. 그전에 선거 때 나 찍어주세요 막 돌아다니면서 후보들이 어거지로 당원 입당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3월 9일 대선 치고 민주당에 입당한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전에 구진보 구좌파라고 했다가 지금 신좌파 신진보 이분들은요 대단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돈 내지 말라고 해도 막막고 후원금을 냅니다. 왜? 내 삶과 내 정신세계와 민주당은 일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당에 무슨 불이익이 있으면 얼른 당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DJ 시대 때 있던 사람들을 구좌파라고 하고 노무현 돼지정통, 촛불 세대, 이재명 대선 세대, 개딸 양아들, 개딸이 뭐해준 말인지 아시죠? 네. 개혁의 딸들, 양아들은 양아치 아들이 아니라 양심의 아들.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준석 6월 11일 이후에 전후로에서 들어온 당원들보다 훨씬 민주당이 강합니다. 그게 민주당의 이깁니다. 간도 같아요. 맞다고. 아침에 교육하고 진짜 안 옵니다. 진짜 안 옵니다. 네.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도 교회처럼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 보고 보면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세요. 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이런 정당이 지금 국힘 어떻게 돼요? 이준석 보고 들어온 당원들 내쫓으려고 했잖아요. 네, 거기 써왔어요. 부정권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질적 변화라고 하는 걸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좌파 대 신좌파. 그렇죠. 신진보죠. 저쪽도 구보수하고 신보수가 나뉘는데 신보수, 이준석,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를 양심적 보수, 상식적 보수를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 누가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보면요. 요거는 그, 좀 재밌는 얘기인데, 요거 하나 갖고 원래는 한 시간 합니다. 요거 하나. 자, 우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민주당의 역사적 인식이 뭐냐, 이걸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민주화 평화입니다, 민주당. 민주당 뭡니까? 민주화 평화입니다. 민주화 평화. 그럼 나중에 생명, 보영, 포용, 번영, 뭐 이런 거 다 있고, 민주화 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평화 통일. 민주적 사회 질서, 민주적 가치. 이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지? 있습니다. 25%. 있어요. 있습니다. 자유대가 한국에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25% 내지 30% 정도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이 얘기했던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 오늘 당장 윤석열이 일본과 제2의 한일 늑약.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팔아먹겠다라고 사인을 해도요. 25% 지지가 나옵니다. 못 믿죠? 나옵니다. 자유대가 합동 훈련하고 잘했다는 거잖아요. 독도권에서 자유대가 인근까지 와서 자유대가 자유대하고 합동 훈련한 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대를 군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자유대에게 독도 앞바다가 여러분 지금은 독도는 그냥 하나의 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영해를 따지는 선이지만요. 독도 밑에 보세요. 세계 최고의 천연 자원들 거기에 득실을 거립니다. 아직 그 개발에 손을 안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발할 정도나 그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하는데 또 독도 앞바다로 하면요. 지금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중국 앞바다로 해갖고 그 인도해로 해갖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 그 수출 그 컨테이너들이. 근데 이게 신북극 노선이 열리게 되면요. 러시아 앞바다 쪽으로 가기도 더 가깝습니다. 비용도 싸게 들어요. 좀 이따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하게 되면요. 중국 앞바다 그 동중국에 남중국에 갖고 그 앞바다로 우리나라 상선이 다 지나가거든요. 조금 지나면요. 그 앞에 제1도련이라고 하는데 체인,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해요. 아일랜드 체인. 섬들이 연결된 도련. 섬도자 연결된 면자. 제1도련인데 그쪽으로 못 지나가게 할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아세안 가갖고 그 선언한 게요. 그 바보 짓을 한 거예요. 우리 배 이쪽으로 지나갈 때 너네 꼭 막아라. 그 우리 기자들이 몰라요. 제1도련 막아버리면 제2도련 하게 되면요. 괌 밑으로 우리 배가 가야 돼요. 운송료가 두 배, 세 배 늘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북극 쪽으로 가는 배가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그게 지금 거의 거의 개발 일본 직전인데 그때 독도 앞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독도 앞쪽에 일본과 분쟁이 생긴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거기서 독도 앞바다에서 공동훈련한 것은 독도 침공의 지도를 보여준 거예요. 예? 그 친일파들이 할 수 있는 짓이죠. 그래서 25%는요, 무조건 지지랍니다.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래서 독립운동 인정 안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48년도 정부 수립한 날을 우리 정부의, 우리 국가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박정희 일본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나카키. 나카키? 나사오. 그분이 만주군관학교에 있었죠? 만주군관학교는요, 일본 정통 육사가 아니라 사이비 육사입니다. 정통 육사 동경에 있고요.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제3국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충성파, 친일파를 만들기 위해서 만주군관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지금 뭐 군대 이런 거로 좀 무시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 전문대 수준의 삼사가 있었어요. 삼사관학교. 그 정도 수준도 안 됐던 만주군관학교거든요. 거길 졸업했고 어떻게 합니까? 충성을 다하려고. 지금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제일 조선일보스럽게 쓰는 기자들은요. 조선일보 출신이 아니에요. 정통 조선일보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주면서 키웁니다. 이거 진골성골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중간에 국민일보 있다가, 세계일보 있다가, 중간에 경력직으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조선일보 들어와서 딱 와보니까 진골성골들이 있어.
뭐 서울스카이 출신 애들 걔들보다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기사를 씁니다. 걔들이 조선일보에 악랄하게 기사를 쓰는 놈들이에요. 운동권 출신이었으면서. 마찬가지로 일본 애들도 정통 육사를 나온 애들보다도 만주군관학교를 나온 제3세대 식민지 자손들이 훨씬 더 잔혹하게 독립군을 압살을 합니다. 왜? 일본 애들에게 충성 경쟁하기 위해서. 그게 누구예요? 다카키마사. 박정희죠. 그러니까 많은 독립군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들춰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들춰내면 아버지의 역사를 들춰내고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실패했죠. 임시정부 부정하려다 지가 부정됐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장하는 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조상들을 우리는 뿌리를 두고 있다. 걔들은 우리 조상을 압살한 일본군을 뿌리를 두고 있다. 다른 겁니다. 확연히 갈리는 거죠. 자, 민주화 평화를 갖고 계세요. 자, 우리는 지금은요. 민주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돼. 이럴 때 이제 애들이 자꾸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핀란드 교육은요. 아이들 시력 상중하가 있으면요. 중하에다가 맞춰요. 중간과 하의 가운데쯤. 이론이 이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들은 지들 스스로 잘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뇌가 좀 부족하거나 타고난 근면성이 부족한 그쪽에다 맞춰서 보조해 주는 거죠. 부자들은요. 그냥 놔둬도 어디 땅값이 뛸지 다 알고 어떻게 돈 벌지 다 아니까 굳이 국가에서 서포트나 대변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잘 산다. 근데 그거를 마치 국힘은 조작을 하죠. 우리는 부자와 척을 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20대, 30대들이 우리 당으로 못 오게 하는 수인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배척한 적이 없어요. 부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 부자 되고 싶죠? 네. 아니,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는요. 여러분 자본주의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을 누른 게 실패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보, 애기들에게요. 아이들이 클 때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첫 거짓말 했을 때, 첫 물건 훔쳤을 때 사정없이 팝니다. 왜? 그렇게 아이가 잘할까 봐. 그리고 근면성 싫어라. 그러면서 욕망을 갖지 말라고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과도한 욕심을 내면 너 인생 망가진다. 근데 욕망을 신성시한 제도가 있어요. 뭐죠? 욕망을 신성시한 제도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을 신성시한 제도가 있는데 그 자본주의를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욕망을 갖되 남의 것을 뺏으면서까지도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질서와 민주의식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부자가 돼.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다 벤츠 타고 싶고 다 배평 타고 싶죠. 저 LCT 욕하면서도 가서 살고 싶습니다.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욕망을 신성시한 제도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건전하게 수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집 샀다 저 집으로 옮기는 것을 너무 죄악시했어요. 4년 동안, 5년 동안 그게 실수입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으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막았어야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지만 부자는 배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부자도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부자들이 들어와서 좀 헌금도 많이 내고 당비도 많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걸 배척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힘은 만들자 말을. 민주당은 부자들을 증오한다.
증오하는 그 저한테 와서 야 니는 부자들을 증오하는데 그럼 내가 나를 증오하냐 내가 부자인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자 증오하지 않습니다. 부자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다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을 특히 서민을 더 잘 살게끔 돕는 거죠. 자 이제 민주당이 나온 거예요. 심플하잖아요. 민주당 독립운동을 중시한다. 민주화 평화를 소중하게 얘기한다. 당의 가장 중요한 건 당의 뇌가 뭐냐? 강령이다. 그렇죠? 그럼 민주당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산층과 서민의 정부. 자 중요한 게 이제 그럼 국힘과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구분해봤어요? 차별성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그냥 막연하게. 자 보세요. 2013년 4월 16일 날 새로 세월호 아이들이 아무런 죄 없이 목숨을 잃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날 길을 가던 아이들이 서서 압살을 당합니다. 지금도 댓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여행 가다 죽은 아이들 왜 사회가 책임지고 왜 국가가 책임지고 왜 박근혜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미국 귀신 노름하러 놀러 나간 아이들을 막지도 못한 주제에 그 아이들이 죽었는데 왜 그걸 윤석열과 이상민이 책임지라고 하는가. 이렇게 비판하는데 사실 그게 국힘의 사사입니다. 국힘의 일부가 망언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찾는 거예요. 미친 것 같아요. 여기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어머니인가요? 아니. 예, 죄송합니다. 여기 언니께서 그러잖아요. 미친 것 같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또 그분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상이 나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다가 이 추운 날 영하 8도입니다. 부산도. 리어카를 끌고 80이 넘은 할머니께서 조그만 리어카를 끌면서 폐유주를 찍어 주스러 다닙니다. 그 앞에 빈집 끌고 다니는 국힘 지지자가 에이 저것 때문에 길 막히고 이거보다 말도 저것 때문에 인간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가난한 육신을 끌고 그 휴지를 주소로 다니면서 자기 벤치 잘 나가는 걸 막는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까요? 노년의 빈곤은 그걸 한테만 찾아왔을까요? 우리 사회 50% 이상의 노년의 빈곤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의 30%에서 50%는 노년이 돼서 비참한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 책임을 국가, 사회, 공동체 책임으로 돌립니다. 여러분들은요, 너 자신이 수억 대의 부자가 되겠냐, 아니면 우리 사회가 잘 살아서 모두가 다 좀 빈부격차도 없는 그런 사회에 살기를 원하는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가 잘 돼야지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가 있어요. 그러나 국힘은요 개별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다 보면 나라가 잘 된다고 개인적 관점으로 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뇌가 그렇게 되어 먹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공동체주의입니다. 이게 진보의 가치입니다. 국힘은 개인 지상주의죠. 자, 국힘을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이해 집단이라 그래요. 대통령을 왜 하냐면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장관 나눠 놓고 자리 나눠 먹고 우리는 대통령을 바꾸고 나면 검찰도 개혁하고 그게 걔들은 이해를 안 돼, 못하는 거야. 검찰을 왜 개혁해야지. 근데 우리는 검찰을 개혁하게 되면 불합리한 조사를 하지 않고 사회 질서가 좀 더 잘 만들어지고 장관 누가 먹고 어느 자리 먹고에 별로 관심이 아닙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래요. 그래서 이해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를 좀 제대로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좌우적 복잡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는요, 여러분들은요, 민주라고 하는 가치, 평화라고 하는 가치,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 눈치 빠른 분들은 계속 제가 반복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저희는 뭐를 강조합니까? 가치.
가치를 강조합니다. 가치의 대립적 개념이 인생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오늘 갔다 와서 민주당 가서 뭐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이제 얘기해야죠. 플라톤의 철학을 공부하셨어요. 왜요? 왜요? 정치에 관심 없는 자들은 미천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플라톤 공자, 맹자 철학도 공부하고 왔습니다. 뭐라 그랬죠? 골개미가 없는 정치인은 반드시 권위주의로고 권위주의는 반드시 부패함으로 정치인은 유로가 있어야 한다. 공자 철학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유교 집단, 유교적 뿌리 때문에 이렇게 세계 최강의 단시일의 부강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공자, 맹자 철학도 공부했어요. 깜짝 놀라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천공수승이야 공부사원이야. 자, 그런데요. 마지막은 누구의 주장이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덮어버린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셀덴의 주장입니다. 그건 이제 최근에 책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까 플라톤 할 때도 가만 계시고 공자 맹자 얘기할 때 가만 계시다가 마이클 셀덴 얘기니까 아, 나 그거 표지 봤어. 관계없어요. 책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아는 책이랬대요. 한 150페이지짜리, 200페이지짜리를 보면 그 한 사람의 현학자의 철학이 다 있기 때문에 딱 책 하나 찍어갖고 한 10번씩 정도 가세요. 그 사람 철학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나 이 책 봤어, 저 책 봤어, 막 여러 책 봤다 그러지 말고 하나의 책을 10번 보세요. 정독을 하세요. 반복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단한 철학자가 됩니다. 자, 마이클 셀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는지 다 기억나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온 이 판단, 이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 토요일 오전에 일당 20만원 줄 테니까 와라해도 잘 못 계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오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쓰면서 온 거죠. 여러분들이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대립적인 개념은 타격. 가치는 무엇이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마이클 셀던의 스승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얘기한 것이고 마이클 셀던이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여기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민주당은 가치 지향 집단이고 국힘은 가격 지향 집단이다. 차이가 좀 나죠? 네. 누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당연히 민주당. 당연히 민주당이죠. 박수 치세요. 자, 여러분 지금 그 말씀하신 분들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그대 철학을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대단한 걸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좋아 뭐 그러면은 보자. 근데 그럼 저거 배워갖고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럼 이제 국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윤석열은 제가 질문한 거 있잖아.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재명은 멀쩡한가? 무사한가?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어떤 집단인지 아 여러분 잘 보세요. 국힘이 가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힘에 이런 성격들이 나옵니다. 국힘은 무척 폭력적입니다. 네. 국힘은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폭력적입니다. 이준석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준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두 번 바꿔요. 전국위원회 800명을 두 번씩이나 소집합니다. 당대표를 제거하려고. 왜? 윤석열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국힘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못합니다. 민주당은요 난리 바가지가 나고 개봉하고 정봉주 전화기 하려 100% 걸립니다.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럼 또 정봉주 방송 나서 방송 7군데 나가서 7군데 나가는 데마다 민주당을 조집니다. 민주당이 다 망한다고. 이게 민주당의 차이력이고 자발성이고 민주당의 힘이죠. 근데 얘들은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제거해요. 근데 그전에 2008년대 보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요. 세상에 기네스북에 나왔잖아요. 쥐새끼가 대통령 되는 나라. 쥐새끼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저는 감옥 갔잖아요. 예? 네? 근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니까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 다 공천에서 아웃시킵니다.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나서 친박연대라고 하는 또 이상한 당을 만들어요. 14명인가 국회의원이 돼요.
자, 친박연대. 2012년, 2016년까지 이럴 거야, 아마. 친박 간별사가 등장합니다. 최경환. 친박 간별사가 뭐냐면, 국회의원 나간다고 출마 선언하는데, 최경환이 와요. 그럼 이 후보는 진박이에요. 진짜 박근혜 지지자. 최경환이 안 갑니다. 안 가면 공천에서 떨어져. 이게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니까, 앞으로 얘들은, 폭력적으로 할 것 같다, 비윤이나 반윤을 제거한 다음에, 총선구를 통해서 정계 개편을 예상하는데, 이 총선구에서 검찰 출신들 35명 내지 40명을 영남과 서초, 강남, 송파 당선되는 지역에 공천할 것으로 보인다. 아... 그 검찰장 되는 거죠. 예. 아, 웃기는 놈들이에요. 야당 존재가 철저하게 부족합니다. 대통령 된 지 8개월이 됐는데, 선거에서 이긴 지는 지금 9개월이 됐는데, 야당 대표를 안 만납니다. 야당 대표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조국을 죽여야지 대통령이 된다. 지금 한동훈은 이재명을 죽여야지 대통령 된다. 이야. 와.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멋진 놈들이고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상상의 자유가 대단합니다. 검찰공화국의 재생산, 즉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분이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법적 얘기를 못합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얘기를 못해요. 큰일 납니다. 또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상황은 전면적 대처는 극한적 정치 상황인데 이게 어쩌라고 국민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정치란요? 정치란요? 지난 대선 때요, 우리 여기 시도당 위원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서은숙입니다. 서은숙. 예,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분들 기억을 하는 겁니다. 시도당 위원장님은 서은숙 위원장님이고요. 해운대 을 위원장은 윤준호 위원장인데 두 분이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경선을 했어요. 경선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도당 자리를 놓고 윤준호는 지가 될 줄 알고 우리 서은숙 위원장은 또 자기가 될 줄 알고 근데 서은숙 위원장이 됐어요. 그럼 둘이 경쟁관계거든요. 근데 같이 앉아있잖아요. 물론 좀 떨어져 앉아있죠. 정치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정치란 제압의 기술이 아니라 설득의 기술입니다. 이 두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건 민주당이 정치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면적 대치를 통해서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대화를 시작해야지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상황의 지금 현 정세를 보면 국힘은 특성화 목표는 폭력적이에요. 이건 기억해 보세요. 폭력적이고 검찰공화국을 재생하고 증거 법정주의는 들어보셨죠? 네. 자, 이런 표현은 변호사들도 모릅니다. 사각법정 안에 행위가 있었다면 전제입니다. 행위가 있었다면 사각법정 안에 증거가 숨을 곳은 없다. 이게 법률 용어예요. 법조인들의 용어입니다. 증거 나왔습니까? 아니요. 자, 대한민국 검사가 몇 명입니까? 2011년 10월부터 수사를 했습니다. 다 수사를 했는데 증거는 있어요? 없으니까 진술로만 기소하려고 합니다. 진술로만. 근데 한명숙 때는 진술로 한명숙 총리가 2년 6개월인가 살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들의 패착이 되는 거죠. 언론 플레이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온 국민들이 증거가 없다는 걸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진술로 유죄를 만들기에는 너무 패를 닦았어. 진술로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너무 언론 플레이를 너무 많이 노출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김용과 정진상을 브릿지 다리로 잡으면 연결고리로 잡으면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다? 자, 그 선수 위원장과 윤준호 위원장 그 다음에 이 뭐 여러분들하고 저는 무슨 공동체예요? 정치적 공동체. 이재명 유죄면 정공과 유죄, 선수 유죄, 여러분들 유죄. 맞습니다. 너무하다. 민간 강호 120만 명 다 유죄. 어우. 정치적 공동체는요, 당은 정치적 공동체예요. 이게 왜 이 표현이 나왔냐면 이재명으로 유동계에서부터 남북으로 직접 넘어가기 힘이 드니까 몇 푼은 얘들 받았을 것이다 추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얘들도 지금 증거가 없어요. 왜? 안 받았으니까. 행위가 있다면, 행위가 있었다면. 자, 김용과 정진상이요,
이재명 2010년에 성남시장 됩니다. 그때 대통령 누구였죠? 이명박이었죠. 인간 같지 않은 대통령도 있었으니까 기억도 안 나. 이명박이었었죠. 그 다음에 2014년 또 대통령, 그 성남시장 또 됩니다. 누구였었어요? 박근혜로 넘어왔죠. 이 8년 동안요. 수사를 받아도 받아도 한두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정신상 실장은요. 사진도 안 찍히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입이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2015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가 7개가 8개가 빠져요. 와. 그런데 너무 일이 많으니까 바빠갖고 임플란트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입을 감고 있으니까 입이 무거운 줄 알아요. 이가 있었고 같이 식사하고 술 한잔해도 말도 안 해요. 왜? 입 벌리면 흉하니까. 그렇게 검찰로부터 야당 정치인으로 기초단체장이 있었으면 우리 여기 구청장 해보셨지만 기초단체장이 대선 후보까지 갈 때 얼마나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타겟이에요. 근데 그때 돈을 받아요? 미치지 않고서? 지금 유동규가 김용에게 언제 돈 줬다 그럽니까? 2011년 작년 2월에 돈을 줬대요. 2월에 이미 대선 주자로 2월은 여러분들 언제인지 보세요. 아니 아니 작년 2월이니까 작년 2월에는 안정적으로 2등이에요. 1등은 이낙연, 2등 이재명. 근데 그때 많은 정치인들이 이낙연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노출되면 마이너스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어대명이었었어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돈을 받아요? 측근이? 미치지 않고서? 이거 유치원 애들도 이때 돈 주면 그거 사탕 먹으면 이빨 썩어요 이러죠. 그 얘들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서 옆에서 중도층에서 막 돈 받다 어쩌다 그러면 증거는 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완전 노출된 후보인데 김영정 지사 이 측근들이 이미 2015년 대장동으로 다 조사를 받았어요. 정 지사이. 그런데 돈을 받아요? 너라면 받겠니 이 바보야? 국회의원들도 방송을 하면서 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면 저한테 물어요. 제가 선우 선배고 그 조응천이고 이현욱이고 제가 방송에다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대장동에 대해서 모르면 정봉주한테 연락을 해봐라. 대장동의 구도는요. 이명박 BBK하고 똑같습니다. 걔들이 해먹은 거 보면요. 자요. 미안성 코미디입니다. 진짜로. 자 적용 법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착각과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재명 대표를 엮을 때 뭐로 엮었냐면 야 2015년에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이 이렇게 뜰 줄 알았으면서 이재명이 신입니까? 뭐 이재명이 명도사예요? 아니 봉도사가 나를 내다봤다는 게 이해가 좀 돼. 근데 그때 초과이익 환수를 왜 안 넣냐는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점을 배제했으므로 너는 성남시에 손을 쥐어서 배임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부동산 뛰잖아요. 2015년 부동산 최하 바닥인데 요즘처럼 부동산 바닥이면요 초과 이익이 생겼을까요? 부동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확정 수익을 배당을 받은 겁니다. 예? 여기부터 시작해요. 아 이게 무슨 이게 돌려 찍는 무슨 화살표 찍는 놀입니까? 그럼 배임으로 갔으면 끝까지 배임으로 이재명을 물고 늘어져야죠. 근데 유동규가 대선 때 아까 그랬잖아요. 2021년 2월에 돈 받았다고 김용에게. 없어져 이게. 얘도 없어져. 지상자 되면 쫙 또 나와. 손을 알지. 또 다시 대장동으로 와. 돌려받기야 이게. 무슨 사측 노릇 많아. 그러면서 정치적 공동체는 뇌물 공범이 돼. 뭐예요 도대체. 이재명 뭐 했다는 겁니까. 헷갈려 죽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국민들은 이재명은 문제가 너무 많다. 이 예측을 주기 위한 거죠.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문제 있다가 48%, 검찰 문제가 있다가 38%,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문제에 있다 38%, 검찰 문제에 있다 48%. 바뀌었습니다. 물고 늘어지면 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악재가 지어서, 야, 사법이스크 때문에 빨리 물러나라. 물러나고 정리하고 하라라고 하는 서른 의원 얘기는 옳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 지금 물러나면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조중동이, 조중동 보는 분들 여러분들 안 보잖아요. 근데 조중동 전 국민의 75%가 봐요. 75% 본인이 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근데, 대장동 개발의 주도세력도 골 때리는 재판이 됩니다, 지금. 남욱을 회유하고 유동규를 회유하고 정영학을 회유하려고 했더니, 유동규는요, 처음에 700억 뇌물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35억은 유언을 기소해.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정보 좀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례의 개발 수익을 남욱이 주면서 유동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롭게 쓰세요. 이게 다 뇌물입니다. 700억 뇌물로만 기소가 됐어요. 35억 기소 안 했습니다. 100억 기소 안 했습니다. 700억 중에서도 유동규가 뭐라고 중요해? 주장해요, 이제? 700억은 성남시장 몫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700억 빠져나가요. 돌고 돌아서 유동규 뇌물이 다 합해도 800억이 넘다가 지금 유동규 뇌물로 남아있는 게 2천만 원이에요. 이거 다 하면 얼마냐면 징역을 25년을 살아야 됩니다. 25년 징역 살 사람은 기소를 안 했으므로 이대로 2천만 원이면 징역이 한 1년 반이나 2년 나옵니다. 1년 이미 살았어요. 1년만 더 살고 나오면 뇌물로 받은 700억이요. 세상에. 700억이다. 여러분 요즘에 언론에서 428억 얘기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700억을 세금 내고 나면 428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 뇌물에 세금 깎아주는 거 엄청 처음 봤어요. 뇌물에 세금을 깎아줘요? 야, 뇌물 주고받았으니까 세금 내고 주고받아야지. 이게 무슨 700억이 너무 크니까. 지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아니, 뇌물을 주는데, 어르신 제가 우리 당 총재는 국회의원 공천 좀 주세요. 300억 드리는데 세금 1억 까고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이제 당에서도 428억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래죠? 무슨 뇌물에 세금을 깎아주냐? 이거 한마디로 국민들이 진짜 뇌물인데 왜 세금을 깎아주지? 검찰이 만든 거예요. 너무 크니까. 유동규 뇌물 너무 크다는 거예요. 유동규를 1년만 살고 나면 이 돈 다 집어냅니다. 35억 차이 벌어서 100억 받은 거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냥. 유동규가 말을 바꿀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추정입니다, 여러분. 요게 고대로 하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예요? 이건 추정입니다. 만약 내가 유동규라고 한다면, 이렇게 뇌물죄를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말을 바꿀 수도 있겠다. 회유가 될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동규의 말이 바뀌었다고 그런 겁니다. 김만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생각이 좋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추정입니다. 변호사는 그런 거 법정에서 얘기해봐. 증거금이 없는데 왜 얘기했을까요? 조중동이 받아먹어서 기사 써라. 이게 우리 같은 선수들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의원들도 이런 걸 잘 안 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막 욕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 가갖고 대표님 끝까지 버티지. 없잖아요.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선택적 수사입니다. 55클럽은 뇌물임이 분명해요. 어디 갔죠? 55클럽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곽상도 지금 나왔잖아요? 곽상도도 검찰 그 위에 제대로 수사 안 했습니다. 곽상도도 무죄될 가능성이 높아요. 권순일, 박영수, 최재경,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 안 잡아드립니까? 도이치 모터스 요즘 보세요. 주가 조작 전화 통하고 7천만에 매입을 하잖아요. 왜 그 조사 안 하죠? 윤석열 부친 집을 사준 김만배 누나 천화동의 3인 3호 소유자.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김만배 누나인 줄 알았대요. 김만배가 입 열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김만배가 뭐 어제 이렇게 증거 때문에 그 자해했다고 그러는데 김만배 이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검찰 여러분. 저한테 좀 쥐약 드신 분 있죠? 조심하세요. 예, 김만배 이거 우리 누나가 왜 사줬는지 이미 옵니다. 55클럽 왜 어떻게 줬는지 이미 옵니다. 더 이상 저 몰아붙이시면 안 돼요.
이 메시지 준 거예요. 아. 뭐 증거가 나서 이 조선일보도 그래. 증거가 나서 결정적 증거가 나서 결정적 증거가 있었으면 김만배가 이미 그 증거 1년 전에 다 압수했대거든. 압수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다가 지금 벼랑한 자해를 해. 검찰이 이상하게 몰아붙이니까 시그널 준 겁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윤석열 형사부 특수부 부장 때 왜 부산저축은행 수사하지 않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지난 여름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난 다 알고 있다. 나 흔들지 마라. 예? 김만배가 지금 유죄가 되면요. 자기 돈 2천억 다 뺏깁니다. 그 법률조항 들여다보면 말도 안 돼요. 배임이에요, 배임. 성남도시공사 배임이에요. 성남도시공사 직원도 아닌데 배임이래요. 이미 판례가 다 무죄가 된 판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김만배가 유죄가 되면 2천억 뺏겨요. 근데 김만배는 목숨 걸건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의 끝은 제가 보기에는 승리는 김만배가 승리합니다. 김만배가 승리하는 순간 이재명에 대해서 더 이상 못 겁니다. 그럼 이재명 무사한가? 네, 무사하세요. 무사할까? 무사할 겁니다. 그래서요,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은 김대중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이 폭풍우를 뚫고 나오면 태양이 뜰 때 이 태양 너무나 강렬해서 이재명의 후광을 쏘서 우리가 이재명을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두들겨 맞고도 살아나면요. 대단한 부모가 됩니다. 한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스크래치가 많이 났다. 스크래치 많이 난 것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 보면 그 스크래치가 조작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순간요. 중도층도 반응 돌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 중에 이낙연 지지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논리는 이거예요. 이낙연 지지했던 분들에게도 제가 그 레이스 안에 이재명이 빠지면 우리는 집권 못한다. 황의조가요. 축구선수 황의조 아시죠? 네. 또 황소 누구죠? 별명? 황희찬. 황씨가 왜 이렇게 많아. 황희찬도 그렇고 황의조도 그렇고요. 손흥민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니 그냥 스토리입니다. 가정. 또 손흥민 지지한테 나면 손흥민 가정입니다. 손흥민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손흥민이 빠지라고 집에서 물을 떠놓고 고생기냅니다. 발목이 똑 부러졌고 손흥민 나오지 마라. 그 손흥민이 빠집니다. 그럼 그 국가대표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재명이 싫어도요. 그건 우리 11명 팀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수예요. 빠지면 됩니까? 안 돼요. 이낙연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낙연이 이재명과 경쟁해서 살아야지 대통령이 됩니다. 정말 대통령으로 지지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 팀에서 같이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은 하나의 밥그릇 속에서 모든 주자들이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빠지게 되면 내가 후보가 되지 누구든지 이재명 빠진 상태에서 후보가 되는 사람은 국힘에 하프게임으로 집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민주당의 주자들은 모두 다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팀이 최강의 팀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를 향하는 얘기가 있는데 왜 도대체 윤석열 같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이상하죠? 네. 저도 이상해요. 그냥 이상한 거 알고 집어 갈까요? 아니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치 불신성 여의도 정치 불신이 심화됐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치를 불신하면 정치에 무관심이 되면서 무조건 보수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치 불신하다 보니까 맨날 국회의원들이 싸워. 맨날 욕해. 300명 국회의원들 맨날 욕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의도 국회의원들 다 써붙는 놈들. 다 나쁜 놈들. 그게 어떤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밖에서 누군가 새로운 인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그 정치 불신과 극한 갈등이 계속되면 밖에서 계속 오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보수 쪽에서 열광하는 것도 외부에서 온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쓸데기 없고 맨날 싸우는 놈들. 인식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네이버 검색용어에 쓴 책이라고요. 자, 여의도가 정치가 극한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기 때문에 대화가 타협 정치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사가 외부에서 온 거예요. 앞으로 이런 상황 계속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대화를 안 해. 제가 아까 뭐라고 해서 정치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정치는 짓누르는 게 아니라 설득의 미술이다. 설득의 기술이다.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면 왜 국회의원들 이렇게 싸우냐면 소송 거부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게 이제 나왔네. 여러분 그 부산 국회의원 20명입니다. 민주당이 44% 득표예요. 근데 국회의원 3명이에요. 정상적이면 20명이라고 치면 민주당이 9명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50% 하면 딱 나눠야 돼요. 44%면 9명이 돼야 되는데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6명 더 돼야 될 표에 찍은 건 다 죽은 표예요. 사표입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유지가 되면요.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표만 더 얻어도 되니까 지지자들도 싸워, 국회의원들도 싸워, 이 소선거구제가 지속되는 한 이 갈등은 끝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끝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물이 들어오고 우리 정치는 맨날 갈등과 대립이에요. 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구제를 깨야 됩니다. 이미 헌재에서 깨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자, 현행 소송구제에 대한 문제를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표라 그랬죠. 49.99%의 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이 보장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44% 득표라면 9명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3명은요? 지금 3명은요? 한 15% 득표한 결과예요. 근데 우리 44% 찍었는데 우리 표 어디로 갔어? 표의 비례성, 표의 등가성 이걸 헌재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럼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라.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상호 신뢰하고 신뢰가 극복이 생기면서 싸움도 안 되고 그럼 외부부터 윤석열 같은 인간도 안 그런데요? 그럼 비례대표제가 있어요. 이란이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이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비례대표제, 연동비례제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도 그게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비례대표제도로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비례대표제는 국힘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맞지. 국힘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50석이 된 게 우리 마음대로 통과시켜버리자? 안 됩니다. 대화해야 돼. 비례대표제를 찬성하지 않지만 중대선거구제 지금 한지원 3명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49.99% 날라갑니다. 근데 한지원에서 2명 내지 5명을 뽑으면요. 날라가는 표가 10%밖에 안 돼요. 5명 뽑으면 부산이 지금 18석인데요. 비례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20명 내 22명쯤 됩니다. 그럼 한지원에서 3명, 4명, 5명 뽑는 지역들로 나눠져요. 그럼 국힘 2명, 둘 내지 3명. 민주당 하나 내지 2명. 그 다음 제3당이 또 하나 됩니다. 어? 국힘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는데 다 잘 보니까 이게 표가 정확하게 나뉘는 거예요. 국회의원 숫자가 나뉘어요. 아, 근데 저 제도를 왜 자꾸 복잡하게 얘기할까? 요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신이 우리에게 주신 윤석열을 보내서 우리 윤석열 지지해요. 왜냐면 윤석열이 안 왔으면 이렇게 제도를 안 갑니다. 그때 봤더니요. 다 떼고 윤석열 지지해 그만만 나는데. 그래요? 네. 아, 나가도 돼요. 네. 왜냐면 저는 수박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해도 다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준석 제발 딱 한 뭐라서 폭력적 방식이라는 즉 침박, 진박. 자, 비윤 반윤 제거 후에 총선거를 통해서 정계 개편을 이상했는데 여러분! 국힘 내 우리 편이 40명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알고 계셨어요? 네. 유승... 다 알고 계셨어요? 지지. 그럼 오늘 강의할 것도 없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국힘의 분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딱 분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러분 수준이 높은 게 지금 막 고개를 이렇게 기린처럼 막 빼요. 앞에 뭐가 있나.
자, 원내대표 선거 때 주호영이 61표를 얻고 이영호가 42표를 얻습니다. 이 42표는요,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에요. 윤핵관이 지배하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이런 정치 안 된다. 좀 비판도 하고 좀 바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42표예요. 국정조사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국정조사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죠. 그런데 181명이 우리가 제안했는데 220표가 나왔어요. 국힘이 40표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얘도 여기도 40표, 여기 41표가 42표인가 그래요. 이상한 숫자를 하고 시작하죠. 아니, 저 숫자 들어야 합니까? 예? 220표가? 예. 저희들은 180표라고 했는데. 아, 181표가 제안을 했고. 네. 제안을 했고 표결을 했는데 220표. 근데 그게 얼마나 안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선생님 못 보신 거예요. 제가 중국도 그 TV도 보고 그랬는데. 네, 220표가 찬성표입니다. 그래요? 예. 와, 220표 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발칵, 이것들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와. 자, 국민공감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친윤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철규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71명이에요. 12월 7일 결성을 했습니다. 3명이 빠졌어요. 3명은 아니 눈을 숙이려면 좀 제대로 하지. 3명이 누구냐면요, 장재원, 권성동, 윤한호. 그분들 윤핵관이잖아요. 부부동반 모임 3명이 4명이 갔잖아요. 권성동, 장재원, 윤한호, 이철규. 근데 이철규는 71명 안에 들어가 있고 3명은 여기 있어요. 그래 합해보니까 74명. 115명이니까 몇 명이 배제됐어요? 41명.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겁니다. 너네들 공천 못 받아. 와우. 공천 못 받아요. 그리고 얘들 뭐라 그랬어요? 설득을 하지 않고 폭력적 방식이라 그랬죠. 이미 41명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 재선 3선들이에요. 자, 국힘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요. 있어 보이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선거구제로 있으면 이분들이 탈당을 할까요? 안 하죠. 탈당을 안 하시고 바미당에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절대 탈당 안 합니다. 그런데 정봉주 강의를 들여다봤더니 중대선거구제로 왔네. 아, 그럼 우리가 나와서 이준석과 유승민과 당을 만들면 상당은 되겠네. 40명 중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러분, 수도권에서도 한번 싸워볼 수 있다. 그렇겠네. 왜 수도권에서 윤석열 지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도표가 있으니까. 중도표도 있으니까. 그럼 영남에서도 3당으로. 되겠네. 3당으로 몇 명 되고. TK, PK에서도. PK에서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겠네. 그 다음 수도권에서는, 와, 40명 중에 한 30명 국회의원 되겠네. 근데 그건 전제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 그럼 중대선거구제는 우리가 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이들이 폭력적이다 보니까 배제된 40명에게 너희가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제안과 길을 줄 수 있겠다. 여러분 국회의원 해본 사람들은 저하고 윤준호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끝나면 이 우주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무조건 국회의원이 됩니다. 우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둘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는 현역인 줄 알아요. 한도 뒤부에 많이 나오니까. 국힘의 한 의원을 어제 그저께도 의원회관 1층에서 만났는데 악수하더니, 의원님 상임위원회가 어디세요? 그럼 제가 오고, 아, 저 현역 아닙니다. 그럼 그분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거는 국가 기밀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요, 떨어진다는 걸 생각 장사가 안 합니다. 이분들이 국회의원 공천 못 받는다. 근데 그러면 2024년 공천 배제 예측이 40 내지 50명인데 당신들이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길이, 또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반정치인이 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없는 좋은 제도가 중대선거구제입니다. 라는 생각을 던졌더니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면 다당제가 됩니다. 다당제는 비례도 있고 중대선거구제 됐는데 우리가 2월 27일에 약속했어요. 이재명이 2월 9월 28일에 약속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 기억하세요? 뭘 약속했어요? 약속, 당은 약속한 걸 꼭 지켜야 됩니다. 뭘 약속했어요? 다당제 구현과 계열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당제 구현은 중대선거구제라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대선거구제 가니까 저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40명이 나올 것 같아! 요거 이해됐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서 공천 못 받으니까 나가서 제3당 만들어야죠. 이준석, 유승민하고 다 나와서 만들었고 지지율이 20% 되면요. 산술적 계산은 60명이 당선돼요. 바미당 나왔을 때 몇 프로 했었어요? 15%에서 13%에서 15%로 왔다 갔다 했어요. 15%면 45명! 전국적으로. 아, 이거 술술술 쫓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 다른 별명 묘설입니다. 묘설. 묘하게 설득돼. 쫓아오다 보니까 그럴듯하죠. 이 의원들 제가 다 설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도 너무 공사가 다 망해서 다 망했다는 게 아니라 공사가 아주 바빠서 근데 보니까요. 다당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완전연동제, 국민의힘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대선거구제, 선거구별로 2명 내지 5인을 선출하는데 민주 대다수 찬성하는데 일부가 반대합니다. 예? 수도권에 초선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친윤은, 국힘의 친윤은 오, 유당으로 당계신에 반대하는데 비윤은 찬성합니다. 몇 명? 40에서 50명.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 소선구제 하면 안 됩니다. 국가대표를 뽑아놓은 거거든요. 300명 국가대표입니다. 지금 국가대표가 저기 월드컵 추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역가서 조기축구회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국가대표 하면 중앙에서 정책을 하고 중앙정치를 하고 TV에 나와서 국힘과 경쟁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하고 있어요? 지역가서 밥도 먹고 있고 상가 돌면서 상가 돌아야죠. 인사해야죠. 근데 상가 도는 것보다 TV에 나와서 인사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곱 곳이나 TV 라디오를 나가냐면 현역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작가 PD들 미칠라고 현역들 전화 바쁘다고 다 피한대는 거예요. 왜? 지역 가서 밥도 먹고 대표적인 지역 정치 있잖아요. 조경태. 뒷주머니에 숟가락 하나 꼴도 않고 아버지 말에 둬서 형님이요, 우리요, 방안 깨주소. 아, 이러고 오선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 지역에 밥 안 넣고 또, 그럼 누구, 그분들이 보기에, 와, 우리 집까지 와서 밥 먹고 왔다고 사진 찍어 놓고. 그게 나라 좀 먹는 일이죠. 그게 조기 축구회가 하는 짓이에요. 조기 축구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를 뽑아놓으면 조기 축구회 하면 안 됩니다. 월드컵 나가야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안 되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 봤더니 친윤 지금처럼 윤석열이 폭력적으로 2대1로 나눠놨잖아요. 지가 나누는 겁니다. 74대 41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린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당제만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쩌라고. 자 그럼 우리가 중대선거구제 하면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150석 이상 또 합니다. 근데 중대선거구제 가면 민주당이요. 130-140석밖에 못해요. 그 3당, 4당으로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연대를 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통합과 화합의 정치입니다. 대화를 한 겁니다. 반대당하고. 그럼 우리는 손해보는 거죠. 한 30-40석 손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통합과 화합의 정치하자. 그 대신에 너희들 있다고 죽였다. 너희들도 떡을 먹었으면 뭔가 내놔야지. 공짜 먹으면 이 사람들아. 공짜 점심은 없다. 체. 그렇죠? 그럼 우리 개헌 같이 하자. 어차피 개헌 해야 된다. 그렇죠? 그 개헌이 뭐 중요하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헌해야 됩니다. 개헌해야 되죠. 네. 여러분 개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잘하시는 분들의 얘기인데 개헌에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개헌 어떻게 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 주세요. 처음으로 제가 집중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왔는데 이제 한 시간 너무 좀 졸립습니다. 지금서부터 집중합니다. 윤석열 빠이빠이! 헌법 개정은요. 제128조 국회의원 국회 재정을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로 제안한다. 대통령이 자 윤석열 내려오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자진, 퇴진, 탄핵. 탄핵 안 됩니다.
200석 돼도요 헌재 못 넘어갑니다. 왜냐면 걔들 법률 기술자이기 때문에 위헌하지, 위헌하는 행위 안 합니다. 지금 위헌한 거 없어요. 없어요? 국회의원 200명 만들 수 있겠지만 헌법 헌재 넘어가서 못 넘어갑니다. 6명 동의를 못 얻어요. 탄핵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폭력적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동의 안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럼 퇴진도 안 하고 탄핵도 안 해요. 자, 150명 발의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 발의하게 되면 무조건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한 다음에 국회 표결을 해야 돼요. 표결하면 몇 명이 찬성해야죠? 200명이 찬성해야 돼요. 이제 국민들이요. 도대체 왜 국민이 그냥 자기 생업에 전념하고 살면 되지 왜 헌법을 공부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몰라요. 미국 사람 이런 거 몰라 해. 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개정안이 공고가 되면 60일 이내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200명 만들 수 있을까요? 있겠어요. 있을 것 같죠, 이제는. 네. 민주당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만 181명이었는데 국정조사 181명이셨는데 220명이 찬성을 했어. 와, 40명이 있었네. 그렇죠? 네. 200명 찬성할 것 같아. 왜? 중대선거구제 줬잖아요, 이제.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표결하는 날하고 이 개헌 표결하는 날 같은 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배신하니까. 방법까지 다 알려주죠. 방법을 알려주는 건 전국에서 여기가 처음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이기 때문에 뭔가 보너스가 있어요. 자, 의결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총선에서 무조건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왜? 개헌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개헌되면 뭐가 되죠? 개헌되면 뭐가 되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냥 개헌. 중요하다. 개헌하자. 개헌이 되면 뭐가 되냐면 윤석열이 내려와야 돼요. 윤석열이 아웃이에요. 아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웃이라고 하면 안 돼요.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이기 때문에 개헌이라고 하면 70화국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70화국과 60화국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70화국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60화국이 끝입니다. 모르셨죠? 모르셨죠? 아주 합법적입니다. 국회도 통과했고 국민투표도 했기 때문에.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논문 찾으면 천건이 넘습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헌법 개정에 부칙을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주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질문 나올까요? 대통령의 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4월 10일 날 국민투표를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이 국민투표가 통과되고 앞으로 2년 동안 윤석열 임기를 더 보장을 해줘요? 여러분 동의할 것 같아요? 안 되죠. 대인을 그걸 합의할 때 예.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칙에 예. 그걸 안 하려면 예. 7공화국은 임기 말과 동시에 다시 하는 거죠. 아니죠. 겁니다. 국민의힘이요? 예. 친윤 1색으로 115명이 단결을 하면 반대를 하죠. 40명은? 그 당시에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115명을 다 공천을 해준다는 전제가 되면 그분들이 반대한다. 선생님이 조금 더 나가겠어갖고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 선생님 좀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헌법이 언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4월 10일 날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2026년에 하자고 그렇게 그 임기를 1년만 단축하자고 그랬습니다. 임기 1년 단축할지 2025년, 24년에 개헌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 임기가 3년 단축되는 겁니다. 3년 단축되는 거예요. 1년 단축할지 3년 단축할지는 누가 결정하죠? 국민이 결정합니다. 선생님 지금 의원들이 결정한다 그러는데 의원들이요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부칙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이 부칙을 만들면서 3년 단축으로 가자 국힘이 분열되지 않으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40명 내지 50명 의원은 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걸 찬성할까요? 아니면 윤석열 임기 보장을 찬성할까요? 유승민이 지금 자 7대3으로 되어 있는데 7대3 뭐냐면 당대표를 뽑는 게 당원 70% 여론조사 30%인데 유승민을 떨어뜨리려고 10대0으로 하자 그래요. 이런 망나니 정당이 있어요? 그럼 유승민은 이 당에 애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3선원이고 4선원인데 날 공천을 안 주려고 그래? 이 당에 애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난 나가겠다. 내가 나가는 마당에 윤석열님께 내가 왜 보장을 해줍니까? 좀 이해되셨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논의할 때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면 예.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조사들이 예. 그렇게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는 선생님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부칙에다 임기 2년, 그 3년 당기는 것으로 부칙을 놓잖아요? 예? 윤석열이가 도라이가 아닌 이상 자기 예.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할 겁니다. 윤석열이 권한이 없다니까요. 대통령은 이 개헌에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을 없어도 예. 지금 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거든요. 그걸 이제 이게 표결을 언제 하냐면요. 내년 한 내후년 2024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 합니다. 총선이 임박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잠깐만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아니 괜찮아요. 손절 계속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깊어지는데 그러면요 무슨 상황이 되냐면 자 민주당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200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반대하면 부결표를 던지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국힘이 115명이 다 반대표를 던지면 이게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됩니다. 자, 너네가 반대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 이거 원하는 것은, 이 원하는 전제는 뭐냐면 중대선거구제하고 동시에 한다. 그렇죠? 만약에 이 개헌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중대선거구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됩니다. 중대선거구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표결안을, 이 개헌안을 넘길 터이니 너네가 반대하면 반대표를 던져라. 일단 올리자. 그럼 국회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115명인데 우리가 다 반대표 던지면 부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는 불안해지겠죠. 어? 찬성표 던지는 사람이 있어? 어 그럼 우리 개헌안 이거 협의하지 말자. 근데 이제 국회 내부에 40명, 50명이 중대선거구제를 해임으로 개헌안도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요, 2024년 2월쯤 되면요, 모든 현역 국회의원들은 내가 또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거기에 관심이 갑니다. 내가 공천 못 받는데, 내가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길은 중대선거구제밖에 없는데, 중대선거구제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개헌은요, 대통령이 아무리 당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이건 국회의원,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하거나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실 국회 내부도 다 녹화를 해본 겁니다. 국회 의원들 40명은 이미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공천을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개헌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은 다 가 있어요. 다만 부칙에서 임기가 2년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해는 되셨죠? 네. 다만 지금 선생님이 문제제기했듯이 아, 국회 의원들이 찬성을 할까? 그들이 똘똘 뭉쳐있고 그들이 다 공천을 받는다면 반대하죠. 아니 올리려면 올려. 우리는 뭐 반대할 거니까.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논쟁이 되는 순간에 국회의 개헌 반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선거구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국회의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냥 소선거구제 한다. 소선거구제 투표를 통해서 200명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가서 200명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전에 개헌해서 중대 선거구제와 이걸 가거나 저희는 꼴돌이 패를 들고 있는 거죠. 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생각은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의 그림이 강하기 때문에 국힘이 못할 것이다? 내일 모레 한 달 반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그럼 누가 더 초조할까요? 국힘의 공천 못 받는 40명이 제일 초조합니다. 그분들은 무조건 중대선거구제 하자. 중대선거구제와 개헌은 일란성 쌍둥이다. 같이 간다. 이해되셨죠? 저 선생님한테 박수를 보내줘야 되니까 저 선생님 질문 때문에 더 풍부해졌어. 국힘이 진짜 끝까지 반대할 거 아닌가?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40명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중대선거구제 하자. 그리고 제가 누구누구를 만났다는 말씀을 못 드리면서 타진을 다 해봤잖아요. 요즘 우리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도 반대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반대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해를 시켜요. 설득이 아니라 이해를 시키고 국힘도 이러이러한 구도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시키고 그럴 때 그들이 지금 답변하는 게 유일한 게 이거예요. 국힘 내부 분열책이네? 이렇게 묻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근데 내부 분열책을 쓰지 않아도 윤석열이 이미 2대1로 분열해놓지 않았냐.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할 거냐. 공천 못 받는데. 개헌의 부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냐 국회의원들 200명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칙에 이거 보세요. 언제부터 시행한다. 자 이건 전두환이요. 그때 개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두환의 임기를 보장해준 겁니다. 요 시행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권의 시작을 명시하고 전임공화국의 종료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4년 4월 10일 하면서 앞으로 6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한다? 하면 임기가 그로 6개월 끝나는 거예요. 부칙은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넣는 겁니다. 근데 부칙은 노예돼요. 왜냐 언제부터 대통령 선거라고 언제 시행한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직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재명 대표 공식 입장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건 우리처럼 당원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모여서 요구하는 겁니다. 교육위원 선장이 됐으니까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좀 연구를 한 거죠.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 제안을 한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지율이 50% 나오고 60% 넘으면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7.9 참사 가족들도 그랬잖아요. 내가 윤석열 찍어갖고 우리 아들 죽였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자살 시도. 예? 아, 제가 윤석열 싫어하니까 끌어내려서 이거 고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국민들의 열기가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이제는 하나의 묶음이고 일란성 쌍둥이다. 국회의원들이 여기까지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선생님 제안 받다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화성 가서 살겠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던 2016년 촛불을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든 게 누굽니까? 1700만 촛불 아니에요. 이것도요. 임기 1년 단축할 건지 3년 단축할 건지 임기 1년 단축은 제가 보기에 아마 윤석열도 동의한 것 같아요. 이미 1년 단축은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개헌하겠다고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갑니다. 기가 막힌 이 정치학자들도 조금 아는데 하면요. 여러분 4년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됩시다. 그러면요. 잘 고민해봐요. 처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는 게 좋을지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을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2년마다 있잖아요.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손들어 보세요. 제가 보면 요게 정답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2년 하고 나잖아요.
그럼 대통령 2년 뒤에 선거하는 게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2년 뒤에. 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 그럼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지방선거 있고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니까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통령 뽑힌 지 2년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그때 심판 선거예요. 그럼 여소야대가 되겠죠. 여소, 그러니까 무조건 여당이 패하는 선거가 됩니다. 2년 있다가 하면. 여소야대가 되면 일단 나라는 좀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가급적 여대야소라는 하는데 여대일 경우에도 중대선거이기 때문에 과반수를 못 얻습니다. 여대야소가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과반수가 안 넘기 때문에 재산당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가급적 국회의원 선거하고 함께 해야지 국정운영에 힘을 만들 수 있다. 요건 최근에 정치학자들하고 뭐냐? 최근에 따끈따끈한 결과입니다. 지금하고 다 같이 하는 건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하고요? 그럼 너무 싹쓸이가 됩니다. 아니, 그건 너무 싹쓸이가 돼요. 대통령 되는 게 국회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깁니다. 그럼 견제가 안 돼요. 예, 그거는 좀 불리합니다. 그거는 좀 안 좋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2년 단위라는 건 지금 괜찮아요. 국회에 힘을 몰아주면 2년 뒤에 지방에 힘을 또 반대에 대한 힘을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싹을 모으는 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를 내릴 수 있는 길도 있겠네. 어렵지만 중대선거구제 같이 가게 되면 개헌에서 개헌 부칙을 통해서 임기 종료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건 대단히 합법적이고 명예로운 퇴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 국민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정치개혁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개헌으로? 네 글자가 뭘까요? 개헌으로? 임기? 중단은 너무 폭력적이야. 임기 단축. 개헌으로? 제가 개헌으로 하나 답을 해야죠. 개헌으로? 임기 단축. 아이고, 이제 한 3, 4개월 지나면 이게 길거리 구호로 나올 것 같습니다. 누구를? 일자매자.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리하면요. 민주당 강령 얘기했죠. 민주평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이게 민주당 강령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국힘과 비교했을 때 가치와 가격 집단이다. 이재명 무사할 것인가? 증거가 없다. 그다음 윤석열 임기 단축 가능할 것인가? 왜 윤석열을 막는가? 극단적인 정치 갈등 때문에 정치 갈등은 소선거구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럼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 70%가 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개헌을 통해서 임기단축을 아주 합법적인 가정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지금 한 시간 넘는 과정인데 너무 심플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4월부터 요 구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4월일까요? 3월에 국힘 전당대회가 끝나면 견적이 나옵니다. 국힘에 공천 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이 3월 이후에 갈립니다. 자,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 방송 나가서 내가 제가 4월서부터 국힘 내부의 분화가 시작됩니다. 와, 봉도사 맞네. 아니, 뻔히 보이잖아요. 전당대회 끝나면 이미 10대 형. 10대 형도 예측을 했어요, 우리가. 유승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왜 10대 형일까요? 당원 100%잖아요. 7대 3으로 해서 돌려봤더니 유승민이 1등 하는 거예요. 8대 1은 왜 안 했을까요? 8대 1로 돌려봤더니 유승민이 이겨요. 9대 1은 왜 안 했을까요? 9대 1로 돌려봐도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빵으로 하면? 유승민이 이길 가능성이 어제 50%인데 유승민 입장에서는 이제 안 들어가죠. 왜? 당대표가 떨어진 상태에서 당을 나오면 완전 스크래치가 나고 몸값이 뚝 떨어집니다. 유승민이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10대 0으로 되는 순간 국힘은
반민주적인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나는 합리적 보수로 나가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나오죠. 이걸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공동사 맞네. 아니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 그러니까 이제 보이죠. 네. 네, 제가 천공보다 잘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공보다 눈이 큽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아니 없지만은 예. 이 검사들을 한 걸 물면 절대 놓지 않거든요. 예. 그럼 지금 김만배를 제가 지금 설득하는데 김만배가 지금 자기 재산을 다 날리든지 예. 하여튼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이 사람이 위증을 하면 이거는 이재명을 그냥 완전 죽이려고 할 건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없어도 걔네들은 절대로 그냥 물러서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안 들리셨죠 뒤에서. 예. 검찰에 한 번 물면 놓지가 않고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어머니도 우리 그 당원분도 그냥 많이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검찰은 무서운 놈들이다. 검찰 한 번 물면 끝까지 간다. 지금까지가 그리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명숙 총리가 이렇게 당했다. 진술로 당한 거 진술. 자 그럼 김만배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해요. 허위 진술을 통해서라도 하면서 답이 다 나와요. 허위 뭐라 그랬어요? 진술. 너무 진술을 갖고 장난을 친 게 쭉 왔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요. 진술을 갖고 유죄 때리기는 힘들어졌어요. 너무 이재명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조작 사건은 너무 국민들이 많이 알았습니다. 그 재판부는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100% 노출된 사건은 임의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특수부 검사들은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그리고 지금 파견 나온 검사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150명 검사가 다 중앙지검에 있지만 않거든요. 지방에서 이렇게 막 그 특수 파견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돌아가고 싶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과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개인의 사건이면요. 그리고 이제 당대표고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선거법은 기소했잖아요. 선거법 기소한 거 보면 변호사한테 기도 안 찬다고 해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에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은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협박으로 느꼈다? 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건 7가지 조항이 없어요. 근데도 기소랍니다. 그건 무죄예요. 근데도 기소랍니다. 왜? 기소와 구형과 선거를 국민들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기소하는 순간 유죄받은 분들이 30, 40%가 되기 때문에 합니다. 저요? 가짜 밑으로 무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짜 밑으로 무죄 받은 걸 모르는 사람이 70%입니다. 여전히 댓글이 이렇게 나와요. 방송에 나오고 정봉주 성추행범 아니야? 왜 나왔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짜 밑을 때 기사가 5천 건이 나와요. 무죄 나왔을 때 100건도 안 나옵니다.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그걸 알지만 기소해놓고 난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돼도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니 여기 있는 윤준호 의원도 얼마 전에 무죄됐어요. 뇌물입니다. 뇌물을 주지 않는데 줬다고 진술이 있으니까 1심, 2심 다 무죄됐어요. 처음 만났기 때문에 무죄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억울하게 걸린 사람을 빼내야 돼 선수입니다. 제가 억울하게 걸렸기 때문에. 제가 미투 때요. 그래서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셀럽들, 인플루언서들 미투 걸리면요. 둘 중에 하나로 끝나, 결론 세 개입니다. 사라지든지, 유죄가 돼서 매장되든지, 자살하든지. 그 유일하게 살아서 제 별명이 70억 분의 1의 사나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때려놓으면 지금 그 어머니 말씀하셨다. 때려놓으면은 기소해놓으면 유죄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진술을 못합니다. 왜? 너무 많이 노출이 됐어. 재판부가요. 제일 세 편, 세간의 흐름과 평가를 놓고
민감한 사람들이 재판부가. 그래서 재판부에서 재판 받을 때 내 관련 기사가 나오는 거 재판부 재판장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재판 받을 때도 윤준호 의원 재판 받을 때도 절대 기자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재판 받아라. 싫어합니다 재판부가. 근데 이재명 사건 다 나왔잖아요. 재판부가 그걸 진술 갖고 유죄를 때릴까요? 역사에 남는데 잘못하면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고 1심에서 무죄 유죄를 때리는데 2심에서 무죄가 돼? 그럼 대통령이 돼? 그럼 이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재판부에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자꾸 만들죠. 2024년 4월 총선까지 네, 계속입니다. 결론을 내지 않고 질질질질 끌어서 스크래치 기스만 내려고 합니다. 그거는 1차원적인 전략이고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개헌도 있는 겁니다.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이 나왔잖아요. 소선거구제에서 재판을 하게 재판하면서 이 기스를 내면 그 검찰 전략가들의 전략대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판이 바뀝니다. 선거구제 개편으로 판이 바뀌면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도요. 네. 내부 분열이 국힘에서만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계속 수박들이 자꾸 내부 분열이잖아요. 당경선도 그렇고 지금 우리 당원들은 전부 다 이재명으로 대등단결 하고 있는데 왜 수박 그것들은 지금 뭉쳐도 그분들이 30%나 되니까 분열되면 불안해요. 그 인간들 교육시켜야지. 이 두 분이 하는 얘기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차원은 다르지만 이분들은 지금 분노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분들 보세요. 심심하면 나와. 지금 수박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워터멜론. 저는 멜론입니다. 멜론은 겉도 팔았고 속도 팔았습니다. 그렇죠. 워터멜론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잘 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토론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반명, 비명 이분들이 토론하고 다녀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그분들이 뭘 원할까요? 소선거구제를 원할까요? 중대선거구제를 원할까요? 예? 중대선거구제 원하죠. 우리 여기 시당위원장님 정답을 얘기하는 왜? 소선거구제면 이재명이 나한테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중대선거구제를 원해요. 어쨌든 내용과 무관하게 중대선거구제 지지는 전폭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금방 이해하시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야 수박들 비명들 하지 말라고 그것도 아니 개소리를 하지 말고 중대선거구 주장하면서 개소리 하라고 할게요 제가. 개소리 하는 사람은 예. 그래서 이재명을 지키려면은 우리는 전부 다 이재명을 원하는데 지구들은 친노 친명해서 실컷 저기 뭐 자기들 밖에서 다 실컷 챙겨놓고 할 짓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오늘 강의 듣는다면서 사실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맞아. 이 분노가요. 너무 속상해요 진짜로. 이 분노가 많아요. 많다. 아, 예. 그런 분이 어딨어요. 너무 강력하게. 아, 나 진짜 강력보다 더 하고 싶어요 진짜. 됐습니다. 그만.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도 이재명이 공천 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제 민주당은요 네. 아까 폭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국힘이 민주당은요 이런 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이해찬 당대표가 2020년에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죠? 시스템 공천했잖아요. 뭐냐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투표해서 후보를 결정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칼을 휘둘러서 수박들을 제거하고 막 이런 거는 속상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건 민주당이 후퇴하는 겁니다. 다만요 20% 30% 컷오프 시킬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컷오프도요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 시스템이 있어요 당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S모 의원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당원들의 평가가 필요해요. 근데 그분이 아주 그냥 지독한 수박이야. 그럼 당원들 평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럼 컷오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컷오프도 당대표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은 제왕적 정당, 후퇴하는 반민주적 정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컷오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공천할 수 있는 당원들의 힘과 지지자들의 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럼 다만 이재명 당대표는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게 잘 작동된다고 하는 건 뭐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될 수 있게끔. 그럼 민주당 당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30만, 40만 지금 들어온 정당 우리 당원들이 신좌파, 신진보, 무척 가치지향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을 믿으면 됩니다. 지역에서요. 한 300명, 400명이 묶이잖아요. 그럼 그건 난리입니다. 공천 못 받아요. 절대 여러분들의 힘이 그게 오늘 왜 모여서 교육받습니까? 뭐 교육받았고 뭐 정봉주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 당원의 힘이 아니 그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력과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예. 예.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예. 여기 오면은 한 마음이니까 예. 말들이 너무 잘 통해.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성성 그 지역 그 시장 의원님한테 참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 게 내 나이가 60인데요. 단 한 번도 이런 행사가 없었어요. 뭐 있었는데 내가 몰라서 못 올 수도 있고. 근데 성수 그 저분이 시당 위원장 되고 나서는 너무 잘 행사가 너무 잘해. 박수. 예. 예.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가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도화지가 되겠습니다. 예. 부산 시장으로 나오십시오. 아니, 구청장 때도 잘했어요. 예. 아니, 진짜 부산 시장. 예를 들면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지지한 그 표가 사표가 되거나 표의 비례성이나 등가성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소선거구제면요. 선수 그 부산 시장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중대선거구제가 특히 영남에서 더더욱 필요하고 수도권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거를 좀 양보하더라도 제3당, 제4당과 대화하는 그런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찍은 44%면은 20명 되면은 9명 국회의원을 만들어야지 이 중대선거구제가 돼야지 이런 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가 돼갖고 한 지역에서 몇 명씩 뽑으면 1등이 표 1번, 2번, 3번도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갖고 번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당의 가치에 충실한 사람이 당선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가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영남 지역. 맞아요. 그런 말씀 하나 하고요. 뒤에 있는 그 교육은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돼갖고 오늘 온 거는요. 원하는 지역만 지금 제가 가고 있어요. 그 내년 사업계획에 이제 지금 그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의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무척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 된 게 전용기죠. 전용기 의원이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출신입니다. 장격태가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출신이고요. 제가 2009년, 2010년 교육연수원장 그때 됐고 12년 만에 자리를 또 돌아갖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할 때 대학생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장격태예요. 예, 26, 27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대학생들, 청년들 교육이 국회보다 훨씬 많아갖고, 청년 정치인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선생님 지적하신 건 뭐냐면 청소년위원회, 그러니까 투표권도 낮아졌는데 중고등학교 애들이 1배가 많아지는데 왜 그 교육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에, 청소년 정치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교육연수원장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3,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럼 온라인 교육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치 혐오 때문에 게시판에 잘 안 들어와요. 당에서도 그 홍보를 잘 못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 사업 계획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학생 교육, 그 다음 청소년 교육 저희가 이제 하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내년은 뭐냐면 차이나면 민주당이 하고 일주일에 네 번씩 전국을 돕니다. 당의 셀럽들 갖고 그리고 그것을 컨텐츠화 시켜서 당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서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정치학교, 대학생 정치학교, 그거를 그 내년에 그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매월 하면서 이번에 대학생 위원장 뽑혔고요, 청년 위원장 뽑혔고요. 그래갖고 그 지금 지적하신 교육이 당에 가장 취약한 부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킨 사업 계획이 다 완성돼서 이제 1월에 보고되면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됐죠? 예. 사실 이번 우리 6월 1일에 지방선거 때 구청장 1년수면 제로. 이 4년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남이라는 곳 자체가 지금 우리 부산에서 국회의원 3명이 없었지만 그전에 7명이 있었으니까 결국 그 흔적이 권역별 어떤 비례대표의 연동성을 과연 영남이라는 곳에 해주지 않으면 사실 수도권 여론들은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덕도 광도 마찬가지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피아들이 가덕도 광을 반대합니다. 인천에서. 왜냐하면 지방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영남이라는 권역별 비례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 지금 인구 소멸되면서 지방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가덕도 연세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남 마피아를 다 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남권 권역별 비례를 해가지고 좀 그거를 어떻게 좀 시켜주시면 알겠습니다. 권역별 예.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제는 둘 중에 뭐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이 보장되고 표의 등가성이 둘 다 보장되는 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국힘이 반대해요.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중대선거구제, 특히 대도시에서 대선거구제 하게 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그 국회 종교특위에서 그 남인순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저쪽에서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당에서도 중대선거구제 쪽으로 지금 많이 선회한 게 어차피 이 등가성이나 이건 헌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바꾸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그 다음에 그 100% 연동제 뭐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일단 비례는 저쪽에서 대화를 안 합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쪽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고 중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다 지역공천이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동등한 효과가 있다. 아까 말씀이 예. 당원들이 예. 그걸 저 수박들을 파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대의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대의원들이 예. 지금처럼 뭐 1대 60 이런 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수박들이 부산에 있거든요. 예. 그 수박들이 대의원들만 작업돼 있으면 그거 아무 관계 없이 또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하려면 대의원들을 좀 대의원들을 없애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아버님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 활동 오래 하신 분 같은데 그 대의원 제도요. 대의원 제도는 이번 지도부가 이렇게 약속했죠.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당원당규를 개정을 하겠다. 근데 이제 당내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대연제도는 거의 깨지는 쪽이에요. 대연제도는 깨지는 쪽이고, 2024년 공천할 때 대의원들에게 권한을 주는, 이런 그 검증 시스템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 대의원이 지금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만몇천 명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당원평가 제도로 공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고위원들이 대의원으로 공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전당대회 앞두고 대의원들의 힘을 거의 빼는 국힘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당원당규가 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대의원 제도는 이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라진 통행금지 제도를 걱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없습니다. 인식이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다. 저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듣고 아까 대학으로 인식하실 때는 뭐가 들으면 생각적이면서도 한편 아직 절망적인 기분은 아마 저쪽 방에서 저런 말을 했으면 모든 헤드라인에 다 써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헤드라인에 써주지 않고 저쪽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헤드라인을 깔아서 그걸 사실 그냥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냐는 거죠. 제가
개혁을 지나면서 분노한 것이 국민의힘에서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인데 국민의힘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분 지키기, 지네들은 민생 지키기라고 제가 진짜 분노해서 안하는 걸 통화하면서 정말 했거든요. 반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근데 쟤네들은 거짓말을 해주라니까 그렇게 딱 한마디로 하는 걸 너무 잘하거든요. 잘해요. 플랜카드 네. 너무 잘 써요. 정말 그런 거 그 플랜카드 밑에 제가 센스 있게 딱 반대 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국적인 언론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냐는 예. 저희 당이 다시 정권을 갖고온다는 게 저는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님 말씀하신 언론 환경인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조중동은 본인들의 이 기득권과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힘하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국민일보, 일본 문화일보 다 똑같고요. 당에서 지금 플래카드 싸움을 잘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 지적은 맞고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그 당이 좀 그 개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조중동과 국힘과 문화일보 뭐 세계일보 이쪽으로 영향력 가 있는 거를 당은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일은 당의 이른바 그 조금박해라고 하는 그 이질 집단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질 집단인데 요즘 박용진 인터뷰하는 거 좀 보셨어요? 요즘 박용진이 수박을 공격합니다. 박용진이 달라졌어요. 어제 그렇게 저한테 밤에 술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대놓고 막 공격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저더러 박용진 지역구 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유, 저런 금태섭 지역구 갖고 금태섭 금을 캐내려고다가 제가 캐내줬고. 그냥 계속해서 싸우는 게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2024년도에 꼭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잘못된 언론관 때문에 당을 공격해야지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 그분들이 국힘을 공격하면 기사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대로 이렇게 들었어요. 당 내부의 지도부를 공격해야지 본인들이 뜬다는 걸 알아요. 그 마지막에 조금박해 해가 여기 부산 지역에. 김혜영. 김혜영. 누군지 잘 모릅니다. 김혜영. 모르는 사람. 아니, 근데. 그게 자꾸 공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중동이나 이런 이런 데들도 당에서 먹잇감을 주니까 기사를 쓰는 거예요. 당에서 그 해당 행위적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 당한 나도 징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예? 당 대표가 그런 징계를 할 수 없습니까? 아, 청원까지 올랐잖아요. 김혜영. 아니, 청원도 올라오고 윤리위원회 올라가야 되는데. 예. 윤리위원회에서 초원된 의원들이 많아요. 서른 의원도 올라가 있고 많은데, 저는 이런 거예요. 윤리위원장들이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방기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반대하다. 그럼 당원들이 청원을 하면 윤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액션 플랜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7년도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68명을 단칼에 제명을 해버렸어요. 뭐냐면 2006년도에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민주당, 열린 우리 당이 완전 그 지지율이 떨어져갖고 호남에서 무소속들이 대거 당선될 때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나가고 무소속으로 됐거든요. 근데 우리 당 당적을 갖고 있는 우리 당 핵심 당직자들은 무소속을 당선시키려고 활동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에서 68명을 단칼에 잘랐어요. 그랬더니 해당 행위한 사람들 당에 반성문 내고 난리가 났어요. 잘릴까봐. 지금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징계위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합니까? 맞아요. 박지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부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좀 정비가 필요하다. 윤리위원회 올라오게 되면 윤리위원회에서 당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 겁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부위원장, 위원 이분들이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가 있으면 되는데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팬덤 정치하면 안 된다. 아니, 팬덤 정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가 없는 정치, 국회의원이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맞아요. 그 팬덤 정치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정치하면 안 되죠. 팬덤 정치 공개한 최초 장본인이 저거든요. 참 이거 죽겠는 거예요. 근데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려고 하는 당원들의 뜻을 듣고 징계하려고 하는 액션을 하면요. 의원들이요. 언론에 대해서 조심하죠. 아직 이게 정부가 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당원들이 좀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계속 얘기해야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서 당을 공격하는 이런 양태가 없어지면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먹고 살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 환경이 크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국힘은 그분 민주당은 그분 지키기 아니 그분 살리기 뭐 그분 지키기 그다음에 저쪽은 민생 지키기 이랬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인 줄 아는 겁니다. 그건 무척 잘못된 플래카드입니다. 맞습니다. 국민들 70-80%는요, 80-90%는 그분은 누구지 모릅니다. 민주당 당원 열받으라고 붙이는.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런다고 큰 흐름이 바뀌, 그런다고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지 않겠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답답하고 그러는데 답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내 내부 총질러들에게 윤리위원회에서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 내부 총질러들이 그런 거 하는 것을 좀 멈출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다행히 용진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그, 아이고. 당 지도부가 유명한데.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이제 막으라고 한 거니까 끝날 때가 됐습니다. 네, 지금 그 지금 아들하고도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가 사실은 12시까지 지금 12시 반으로 가고 있는데 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일정이 있어서 중간 빠지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예, 이제 끝내죠, 뭐. 정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쉽습니다. 아니, 뭐, 또, 꼭 하실 말씀 계신 분 하시면은. 근데 이런 거 밋밋하게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그냥 우리 국민 테스트 구원 한번 외치고 가죠. 아, 제가,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개운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땡땡땡땡 하면 제가 끝장내자 제가. 예. 예. 자, 중대선거구제 개혁, 특히 정치개혁은 이제 그 특히 영남의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반정치인이 들어오는 정치 환경을 만들면 안 되고요. 자, 개헌의 이런 기가 막힌 제도 부칙이 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 자, 힘줘서요. 개헌으로 인기단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개헌으로 인기단축 하나 둘 셋 윤석열을 화장내자